저 뭐 걸렸습니다. 뭔지 몰라도 걸렸어요. 제가 게임을 웬만해서 다 아니까 들어가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민이, 네, 시민이 이제 깃발한테 오는데 깃발에 들어오는 시민을 막는 거예요. 자, 깃발에 들어오는 시민을 때리면은 스커지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그렇죠,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저희 두 분이 스커지를 통해서 시민을 막아서 본인의 다섯 개의 목숨을 지켜내는 게 이번 게임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은 파란색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빨간색 하나 잃었고요. 그 와중에 파란색도 하나 잃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목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몰라요. 빨간색 하나 깎였고요. 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해요. 선수분들은 치열하고 우리는 화면이 되게 편안하지만 선수분들은 치열합니다. 아, 빨간색 두 개, 목숨 두 개 남았습니다. 빨간색. 자, 또 빨간색님이 이거를 또 다 견뎌야 되는데, 하나 뚫렸고요. 자, 목숨 하나 남았습니다. 빨간색 목숨 하나, 목숨 하나. 자, 컨트롤 중요합니다. 컨트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 잘해야 돼요. 자, 시민, 시민 올까 말까. 그 와중에 파란색 목숨 두 개입니다. 뭐죠? 자, 파란색 목숨 두 개. 1대1. 자, 1대1. 갑자기 1대1. 아, 빨강 승리. 와, 역전을 해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거 꼬리 잡기인가요? 뭐죠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꼬리 잡기일 겁니다 아마. 그 꼬리 잡기, 꼬리 잡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상대방의 그 꼬리로 상대방이 이걸 때리면은 상대방 죽는 거예요. 귀여워. 이 두 분들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뜨뜨뜨뜨뜨뜨. 제가 이 하이템플러의 존재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꼬리 잡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이템플러를 먹는 건가? 아니면 하이템플러를 피하는 건가? 저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아, 피하는 거였네요. 1대1. 이거 마법 대전입니다. 이거 그 디팔러를 만지면은 마법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HP를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마법을 써서 상대방의 그 SC를 잡아내는 게 대결의 포인트죠. 자, 드랍시. 피했습니다. 자, 체력이 일단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디팔로 주도권이 파랑한테 있어요. 빨간색 체력이 80. 파란색이 주도권 가지고 디팔로를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자, 마법 빨간색도 마법 발색. 자, 스코지 미사일. 스코지 세요. 스코지 좋아요. 맞았고요. 자, 체력 86대 80입니다. 자, 파란색. 자, 주도권 가지고 흔들고 있죠. 자, 디팔로 추가 디팔로, 추가 디팔로 봐야 돼. 추가 디팔로. 자, 배틀크루저 피했고요. 자, 스카웃. 피했습니다. 체력 80대 80. 팽팽한데요. 자, 만졌어요. 먼저 만졌고. 자, 빨간색 피해야 돼요. 두 개 맞았고요. 자, 블랙홀. 하지만 체력이 많이 다이지 않았습니다. 자, 자, 블랙홀. 하지만 스코지가 빨려 들어와요. 자, 스코지. 자, 스코지 피해가지고. 자, 빨간색 체력이 44입니다. 44. 자, 스카우트 미사일. 자, 한 대 맞췄는데. 자,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네, 44, 68대 44. 현재 파란색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치열해요. 자, 배틀크루저 손흥민 선수 골을 넣었다네요. 이따 봐야겠다. 자, 빨간색님 체력 14. 도진광 14. 아니, 도진광 14가 아니고. 자, 빨간색님 14. 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랍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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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파랑한테 어 파랑 어 30 어 체력 8 체력 8 8 남았습니다 8 자 빨간색님 체력이 8 남았어요 아 아 자폭맨 싸움 어 10킬을 하면 승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폭맨으로 상대방의 자폭맨을 죽이면 네 어 점수가 오르는 건데 이제 10킬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파란색이 3대 1 스코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나는 왜 맨날 이런 걸 못했지? 어 3대 2 빨간색이 컨트롤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 예측샷 지금 빨간색님이 예측샷을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파란색이 그거 보고 따라하고 있죠 아 성공 예측샷 오는 경로를 예상해서 어 자폭을 먼저 눌러가지고 스플래시 데미지로 죽이는 작전이죠 자폭맨이 어택한 다음에 땅을 찍으면 죽어요 알아서 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한 작전이에요 빨간색 역전했습니다 자 5대4로 앞서 나가고 있는 빨간색 파란색 컨트롤 오셨죠 피했어요 빨간색 공격 피한 아 파란색 공격 성공 자 5대5 하지만 따라잡으면 6대5 아 집중력 좋아요 빨간색 자 7대6 8대6 자 빨간색 앞서 나가는데요 자 피했습니다 파란색 성공 자 8대7 봐야돼 붙어있다 8대8 자 정말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10킬까지이기 때문에 봐야됩니다 10킬까지에요 10킬까지 8대8 자 9점을 누가 먼저 획득할 수 있는가 파란색 9점 9대8 자 빨간색님 초조해졌습니다 9대9 마지막 붙어있어요 자 이거 마인드 컨트롤 하는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누가 더 많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마인드 컨트롤 풀려서 싸우거든요 그 누가 더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해가지고 잘 싸우느냐의 대결인데 울트라 리스크가 많은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파란색이 이기겠네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거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요 마인드 컨트롤 할게 남아있으면은 시작을 안 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할게 좀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됐어요 자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아 역시 울트라 리스크 3개의 파괴력 아 파란색 압승 유닛을 내리면은 방향이 적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내리면은 오른쪽 벌처를 내리면은 왼쪽 그래서 그 내리는 걸로 컨트롤을 해가지고 리버를 피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뭐 골리앗 뭐 탱크 뭐 이렇게 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양옆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딱 들어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파란색 피했습니다 파란색 위기에요 파란색 아 파란색 아 눈치 게임이죠 이거는 커맨드 센터 파괴하기 눈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타를 누가 쳐서 누가 커맨드 센터를 깨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서로 간에 저글링끼리도 싸울 수 있고요 자 커맨드 센터를 누가 먼저 깨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막타를 치면 돼요 막타 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양 선수들 자 저글링끼리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커맨드 센터를 결국 누가 마지막에 깨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이 더 많아요 자 파란색 그냥 많은데요 파란색이 그냥 깨겠는데요 네 몰라요 바론 스틸이라는 게 또 잡아내면서 파란색 6대4의 4의 스코어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거는 스커지 피하기인데요 스커지 한번 맞으면은 스커지한테 맞으면 뒤로 끌려가요 그래서 갈색 땅에 저글링이 닿으면 죽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끌려가는데 보셨죠? 끌려가는데 마지막에 갈색 땅을 밟으면 죽는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갈색 땅을 안 밟으면 됩니다. 예. 어,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조심해야 돼요. 끌려가서 갈색 땅 밟으면 죽는 겁니다. 그 재밌다고 타면 안 돼요, 빨간색님. 재밌거든요. 재밌다고 타면 안 돼요. 자, 팽팽하게 컨트롤 해주면서 스쿼드를 피하고 있는데 스쿼드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점점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컨트롤. 자, 빨간색. 아, 살았습니다. 빨간색. 아, 살았습니다. 자, 빨간색 두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파란색. 파란색 위기인데요. 파란색 위기. 빨간색. 아, 빨간색. 아, 빨간색 먼저 죽으면서 파란색 승리. 자, 이것도 똑같은 건데요. 이 오버워드가 사방팔방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동하는 수단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오는 오버워드를 피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파란색 이동. 자, 적절한 위치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빨간색 이동. 오, 축지법. 자, 피했습니다. 빨간색도 피했습니다. 자, 서로 간에 팽팽하게 자 피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쪽에 오버로드가 먼저 도착할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시민이 없는 곳은 이동을 못하잖아요. 언젠간 끝납니다. 그죠? 언젠간 끝나게 돼있어요. 시민이 없어서. 시민이 많은 곳으로 잘 피해야 됩니다. 자, 빨간색! 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시민이 없는 곳으로 잘 피해야 돼요. 편한. 자, 파란색 이동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이 이렇게 좋다고요? 세상에. 세상에 오버로드가 건드리진 않네. 세상에. 아, 맞습니다. 아, 쏙 피해버리고요. 파란색 계속 옵니다. 편안이 아니죠, 이제는. 또 와요. 파랑님. 아, 파랑님 썼는데 그거를 빨간색님이 움직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어택 에이컨을 해서 저글링을 먼저 잡으면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점수를 7점 먼저 얻으면은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자, 4-3. 4-4 팽팽합니다. 자, 5-4로 빨간색 압도하고 있는데요. 자, 가짜였고요. 아, 5-5. 자, 6-5. 1점 남았습니다. 빨간색. 아, 빨간색 승리. 자, 8-7로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빨간색. 뭔가 SCV가 많네요. 아, 자폭맨으로 20점 획득하기. 파랑 대박. 빨간색 헛스윙. 헛발. 20점 획득하면 승리인데요. 파란색이 첫 번째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빨간색 대박. 자, 근데 점수 차이가 좀 나요. 이걸 따라잡으려면 대박을 터뜨려야 됩니다. 대박. 아, 두 개 모자릅니다. 더 대박을 터뜨려야 돼요. 빨간색이 헛빵. 파란색 헛빵 쳤어요. 빨강도 헛빵. 헛빵 오지네. 자, 여기 대박. 빨강님. 자, 이거 대박. 자, 파란색 하나만. 파란색 승리. 자, 이렇게 되면서 파랑색님께서 결국 승리를 가져가면서 햄버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